JMS 새벽 잠언 말씀. 감동됐을 때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하나만 통하면 다 통한다. 혼 하나만 육과 통하면 영의 세계와 다 통하게 된다. 육은 육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 영의 세계와 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어서 육이 혼과 일체되면 영의 세계와 통하게 된다. 육이 혼과 통하면 자기 영과도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통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과도 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과도 통하게 되어 모든 영의 세계와 소통을 하게 된다. 영의 세계를 배우고 알수록 혼과 영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기도하면 꿈에서 혼이 겪고 체험하고 배우며 알고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꿈에서 자기 혼이 계시해 주니 매일 배우고 분별하여라. 하나님은 육도 자기 혼과 영을 도울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고 혼과 영도 자기 육을 도울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 자기 육을 필요한 데 쓰듯이 육으로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혼을 써서 자기 육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육의 행실로 혼과 영을 변화시켜 황금천국에 가게 한다. 어떻게 혼과 영과 통하지 않고 빛나는 구원을 이루겠느냐? 영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금 같은 사랑을 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한 사랑은 금 같은 사랑이다. 그 행위가 실체가 되어 육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영도 황금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육을 위해서는 아무리 행해줘도 무로 사라지니 저마다 육이 쇠잔하기 전에 매일 신령한 혼과 영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기를 금과 같이 만들어라. 금같이 빛나는 영의 사랑을 하며 금같이 귀한 삶을 살아라. 아멘. 마음과 생각이 극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하나님과 통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음이 핵이다. 마음과 생각이 극히 감동되면 몸까지 감동되어 쉽게 행하게 된다.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극히 감동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감동돼야 목적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마음과 생각이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깊이 생각하게 되고 평소와 달리 하나님과 일체되어 온전히 깨닫게 된다. 성경을 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되어 읽고 들어야 근본을 더 알고 행하게 되어 육도, 혼도, 영도 더욱 빛나게 변화된다. 마음과 생각이 감동되었을 때는 평소 때와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 성령의 감동도 다르고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르다. 감동되어 해야 어려워도 쉽게 하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동이 안 된다. 행해야 감동된다. 스스로 감동을 일으키면 성령님도 그 뜻대로 감동을 주신다. 삼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음도 생각도 그 원하는 대로 감동된다. 절대적으로 행할 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때 감동의 시동이 걸렸을 때 행해야 된다. 감동됐을 때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지난날 감동받았을 때 그때 할 일을 못한 것은 지금도 못한다. 그때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지 못했으면 지금도 못한다. 모두 그때 행했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잡았으니 뺏기지 말아라. 지금의 할 일을 못하면 시대의 때와 기회가 가서 후회는 못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항상 그 시대, 그 주관권에 살 때, 그때 행해야 되느니라. 아멘.